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이런 일도 있군요. 자, 나우뉴스라는 데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조류를 관찰하다가 2000년 전 금화 1300개를 발견했다. 금화, 그것도 1300개, 게다가 2000년 전? 차, 얼마나 할까 이게? 가격이 얼마나 들까? 볼까요 한번? 영국의 한 조류 관찰자가 2000년 된 고대 켈트족 금화 수천 개를 발견했다. 아, 나도 조류 관찰 가끔 하긴 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아, 참. 뭐 창고에서 무슨 뭐 청나라 도자기가 나왔다느니 뭐 이런 소식은 무지하게 있는데 우리 집 창고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뭐 쓰레기만 나오고.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뭔가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24일 데일리 메일은 익명의 조류 관찰자가 영국 동부의 밭 한 가운데에서 켈트족 금화 1300개를 발견했다. 금화 가치는 총 1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러분 이거 근데 발견해도 이거 뭐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50대라는 것만 알려진 금화 발견자는 금속 탐지가 취미다. 그날은 독수리와 싸우는 까치 한 쌍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밭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고 밝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흙 속에는 얇은 쇠붙이 하나가 묻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낡은 나사바지인 줄 알았는데 흙을 털어내 보니 켈트족 금화였다고 놀라워했다. 나도 금속 탐지기 좀 해볼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금화 하나를 추가로 발견한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금속 탐지기를 꺼내왔다. 아니나 다를까 강한 신호가 감지됐다. 와, 몇 시간 후 이번에는 금화 수천 개가 담긴 보물단지가 통째로 나왔다. 야, 오, 반짝반짝한 게 진짜 금이네요. 뭐 거의 뭐 녹슬어있지가 않네. 와, 이거는 근데 어떤 금화일까? 그죠? 그럼 그거 되게 궁금하다. 발견자는 45cm 깊이에서 발견한 항아리를 살며시 들어올렸더니 금화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야, 이거 진짜.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 진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70억 인구 중에 한 명 아닐까요? 그죠? 2000년 전에 금화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 그죠? 그것도 조류 관찰하다가. 그러면서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잠시 앉아서 숨을 돌려야 했을 정도다. 그런데 그때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아직도 금을 못 찾았느냐고 비웃으면서 지나갔다. 오, 완전히 진짜 서력했네. 그죠? 금화는 기원전 40에서 50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 시대네요. 그쵸? 전문가들은 기원전 55년 당시 로마 제국 침략을 받은 켈트족 왕비 부디카가 군자금으로 비축해 놓은 금화다. 그래서 1300개 금화의 가치는 개당 650파운드, 약 100만원씩 총 해서 약 12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네, 금화는 1996년 제정된 현지 보물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영국 보물법에 따르면 오래된 기중품을 발견한 자는 전문가 감정을 거쳐서 보물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적절한 가격의 지역 박물관에 보물을 넘겨야 한다. 수익금은 땅 소유자와 절반씩 나눠 갖는 게 원칙이다. 야, 이게 땅 주인도 그거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봐. 그래도 12억은 못 받겠네. 그죠? 발견자는 단순히 산책하러 나갔다가 켈트족의 보물단지를 발견했다면서 이번 횡재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야,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뭐 혹시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아니, 없을 확률, 가능성이 훨씬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볼 테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편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